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 데이터 변환. 지난 시간에는 범주형 데이터에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걸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치의 데이터에서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데이터셋을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iris라고 쳐보겠습니다. iris 치면 여기 나오죠. 역시 여러분이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경우는 이게 이렇게 점이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닫으시고 돌아가면 여기 이미 데이터셋이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됐는지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왔네요. 네. 아, 이렇게 쉬운 걸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엑셀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라고 이제 좀 궁금하신 혹은 뭔가 억울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하실 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엑셀에서 그렇게 파일에서 읽어오는 것도 또 동시에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 먼저 하고 좀 약간 복잡한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걸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셋으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iris, 그 다음에 여기 sepal-length with petal-length with 그죠? 꽃받침의 이제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와 너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iris 항목에는 보시면 붓꽃의 종류, 세토사, versicolor, versicolor,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지난번에 다 해보신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로 한번 바꿔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아이리스 타겟의 경우에는 지금 카테고리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수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뭘로 아까 확인했었죠? 네, Select Columns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리스의 경우는 지금 카테고리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다 N으로 되어 있죠. Numerical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요거를 뭐 예측한다 이런 거는 지금 요 데이터셋에는 지금 아니어서 이걸로 가 있고 옮기실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얘를 다시 타겟으로 옮기면 타겟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냥 그대로 가보죠. 네,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익숙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그죠? continuize, discretize. 이거는 discrete가 이제 이산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 이제 이산형이라기보단 사실은 이제 categorical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거든요. 숫자도 이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용어 자체는 이제, 이 오렌지에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뭐 위젯 이름들이 있는데, 이 위젯 이름들이 일단 그런 학문 분야에서 이제 널리 사용되는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네, discretize. 이걸 해가지고 데이터 테이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이죠. 이 차이를 두 개를 같이 띄워놓으시고 차이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위쪽이 이제 원래 거고요. 아래쪽이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카테고리컬 형태로 변환된 거예요. 자, 개수는 똑같죠? length, width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네, 바뀌었어요. 그죠? 5.45보다 작았다. 5.45보다 작은 애들이 이렇게 5.45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5.45에서 6.25 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카테고리컬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럼 디스크리타이즈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총 인터벌을 3개를 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2개로 바꿔 보겠습니다. 2개로 바꾸니까 5.75보다 작다. 자, 세플 랭스 같은 5.75보다 작다. 그 다음에 5.7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세팔 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시면 3.05보다 크다, 3.0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number of intervals를 지금 2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팔 랭스는 2단계, 세팔 위스는 3단계, 그다음 페탈 랭스는 또 2단계, 페탈 위스는 3단계 이렇게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변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인터벌을 우리가 좀 강제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팔 랭스는 우리가 2단계가 좋아.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세팔 위스는 우리가 3단계로 하자.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한번 보죠. 어떻게 되어 있나. 세팔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되어 있죠. 6.1을 기준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6.1을 기준으로. 자, 보면은 6.1을 기준으로 작다, 크다. 세팔 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05보다 크거나 같다. 3.05보다 작다. 아, 위스 말고 페탈 랭스 제가 이렇게 해놨네요. 페탈 랭스 같은 경우는 2.967보다 작다.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967에서 4.933 까지 사이. 그 다음에 4.93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단계냐, 3단계냐. 자, 위에 거 2단계. 자, 위스를 3단계로 해볼게요. 위스를 3단계. 요거는 다시 2단계. 그 다음에 페탈 위스는 3단계. 이렇게 바꿔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계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equal,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거를 지금 디폴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다시 위쪽에서 지정한 걸로 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걸 지정한 다음에, 나 이거는 바꾸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sample length는 그냥 숫자로 놔둬. 다른 건 바꾸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sample width는 그대로 숫자로 남아있죠. 나머지는 바뀌었죠. 네,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equal with discretization의 경우에는 지금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equal with 자, 너비를 똑같이 하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는 leave 말고 default로 그냥 가고요. 6.1, 3.2, 3.950,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지금 값이 다르죠? 자, equal width하고 equal frequency가 달라요.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equal width, 이쪽을 equal width로 했는데 equal frequency도 있어요. 그래서 equal frequency로 하면 값이 5.75는 똑같죠. 네. equal width하고 equal frequency와 equal width가 뭐가 다르냐? equal frequency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를 이제 중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 이제 그래서 요거를 equal frequency 같은 경우는 개수를 똑같이 자,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인터벌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중간 하나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자르는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가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sepal length가 이제 특정 지금 보시면 5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5.750을 기준으로 이제 5.750보다 작은 거 그리고 5.75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개수가 똑같다. 혹은 뭐 하나 정도 차이 날 수는 있겠죠. 한두 개.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똑같이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equal frequency는 그런 빈도수에 따라서 요 나누는 지점을 정하자. 세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네, 각 세 개로 나누는데 각 이제 단계가 3분의 1씩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도록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지금 15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프리퀀시 3으로 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개수가 똑같이 여기도 50개, 중간에도 50개, 큰 쪽도 50개. 지금 보시면 5.450, 6.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50보다 작은 게 50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50개, 6.250보다 크거나 같은 게또 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qual with는 어떨까요? equal with는 네, 최소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서 값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올을 기준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스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체 값들을 기준으로 이거를 어떻게 자를 거냐 하는 게 equal width가 되어 있고 equal frequenc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빈도수로 나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leave은 numeric, 요거는 이제 그냥 숫자로 그대로 남겨놔라. 바꾸지 마라. 그러면은 안 바뀌죠. 통째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를 요걸로 간다는 거죠. 디폴트는 numeric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왜 지금 보시면 뭐 entropy MD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numeric values. 자, 숫자로 되어 있는 건다 무시하자. 그래서 지금 원래 숫자로 돼 있었잖아요. 숫자로 돼 있는 거를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discretize라고 해가지고 이제 categorical 변수로 바꿔야 되는데 아 그냥 귀찮아 그냥 다 지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지워 버리는 거고요. 매뉴얼은 요거를 이제 요거 나누는 기준인데 요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수동으로 내가 정하겠다. 0, 1, 2 요걸로 기준을 정해서 나눠 보겠다 라고 하는 게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equal with. 얘가 가장 equal with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제 빈도수를 딱히 나누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친 결과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뭐 10점 이하 우리가 최소 점수가 우리가 0점, 그다음 최대 점수가 뭐 100점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를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자. 상위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나누니까 상위권 빵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권 절반 점수를 이제 중간 가장 이제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놓고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이렇게 잡는 것이 equal wit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상위권 절반, 하위권 절반 이렇게 나눠 보겠다. 그러면 equal frequency로 가면 딱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equal with로 일단 가보죠. 자, 그러면 equal with로 바뀌었어요. equal with로 바뀌면 지금 나온 결과가 데이터 테이블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6.1보다 작다, 6.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울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름이 좀 보기가 어려워요. 6.1보다 작다, 6.1보다 크다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조금 우리가 변수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좀 보기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에디트 도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디트 도메인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 전에 지금 sepal-length가 지금 3.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변수가 요거를 low, high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sepal-length의 경우에 우리가 low, 그다음에 요거는 high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 얘도 sepal-width도 low, high, 그다음에 얘도 low, 하이. 얘도 로우 하이. 네,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바뀌었죠, 당연히. 지금 요 테이블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edit 도메인을 아래쪽에서 했잖아요. 이쪽 요 테이블은 이렇게 도메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의 테이블이죠. 자, 도메인 바꾼 상태의 테이블 어떻게 되나 살펴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네, 6.1보다 작으니까 low 바뀌었죠. 그 다음에 6.1보다 큰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이제 high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다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로우 하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나 그냥 숫자로 할래. 에디트 도메인으로 가는데 자 지금 여기서 뉴메릭으로 다시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됐죠. 어? 이게 숫자가 아닌데요. 어떻게 0보다 작은 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상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얘는 카테고리컬로 그대로 가서 로우 하이였잖아요. 로우 하이 바뀌었던 게 다시 다 돌아왔네요. 네,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edit 도메인에서 로우 하이 다시 바꿔볼게요. 로우 하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이 하이 로 하이 얘는 위에 건 밑에 건 로우 아래쪽 건 로우 그 다음 쪽도 로우 얘도 로우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어플라이 해보면 네, 로우 하이 지금 바뀌었죠. 근데 이거 바꾼 상태에서 다시 얘를 네, continuize 네,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바꿀 때 ordinal 네, 서술 형태로 가보자. 그 다음에 categorical outcome은 그냥 그대로 놨더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데이터 테이블로 가져오면 네. 어떻게 됐나요? separate length, width, length, width가 지금 다 지금 보시면 0, 1, 0, 1 이렇게 low는 0, high는 1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잘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discretize 하고, 그 다음에 edit domain 해가지고, 바로 출력도 해봤고, 그 다음에 continuize로 해서 다시 숫자 형태로 0, 1 등등으로 바꾸는 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왜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 분석 들어가면, 그거를 카테고리컬 변수를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연어 분석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단어들을 어떤 실수 형태로 실수 숫자로 이제 이 단어는 0.4, 요 단어는 0.8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어떤 남자다 여자다 요것도 요거 0,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야지 올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적인 이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하는 작업들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기초 통계 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